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에 지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섬 여행을 꿈꾸게 됩니다. 섬은 주변이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만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여행지로서 우리들에게 고립감 대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해방감을 안겨다 줍니다. 일단 섬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3,000개가 넘는 섬이 있고요. 그 중에 사람 사는 섬이 한 450여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이 많으니까 섬으로 여행을 다니게 됐죠. 또 섬에는 그 계절의 변화, 또 날씨의 변화, 갈 때마다 새로운 그 자연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섬이 그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단히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섬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섬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섬 캠핑이라는 것은 이제 인프라가 부족한 섬을 여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낭을 메고 장비를 짊어지고 이제 떠나는 거죠. 하지만 많고도 많은 우리나라의 섬들, 그 섬들 중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다면 지금까지 출판된 가이드서들 중 가장 많은 섬들을 수록한 대한민국 백섬 여행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백섬 여행 시리즈는 서해편과 동해와 남해, 제주편 등 총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섬들 가운데 일반인들이 가장 떠나고 싶은 섬 여행지로 적합한 100곳의 섬들과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섬은 자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는 공간이나 문화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섬이죠. 그리고 경계가 확실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섬은 내가 어느 곳을 여행해야 될지가 분명해지죠. 일단 텐트를 쳐놓고 주로 트레킹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을 속으로도 들어가고 자연도 보고 아침과 저녁 그리고 한낮의 태양을 보기도 합니다. 저자는 수년간의 섬 답사를 거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섬 여행왕 초보부터 여객섬 몇 번쯤은 타본 섬 여행 중고수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책은 처음 마주하는 섬에서도 안전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에 날씨 등의 자연환경에 영향이 커서 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체크해야 할 리스트도 무척 많습니다. 대한민국 백섬 여행 시리즈의 각 권의 시작에는 섬 여행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 정보들이 수록됐습니다. 각 섬의 교통 정보는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달라지는 숙소 및 음식점들의 상황과 낯선 섬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인들의 목록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섬 여행의 또 다른 맛인 캠핑 파트에서는 섬마다 캠핑 추천 지역과 캠핑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 투어나 무인도 탐방, 갯벌 체험 등 각종 체험 활동 안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해수욕장, 거친 파랑이 만든 기암괴석, 섬의 소박한 일상 풍경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인증샷과 출사 명단들을 소개하며 스폿마다 촬영 팁들도 공유합니다. 저자가 직접 촬영한 천여 점 이상의 사진은 도시에서 여행을 계획 중인 독자들에게는 여행의 흥미를 돋우고 실제 섬에서는 앵글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섬은 여행자들의 전유물은 아니죠. 섬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계시고요. 자연이 있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깨끗하게 아껴야 되고 그리고 보존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그곳의 모습으로 봐주는 것이 가장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여행객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중에 또 고르라면 약간의 그 아웃도어를 기반으로 하는 움직이는 여행을 해보고 싶은 분들, 멈춰서 그냥 그 여행지를 즐기기보다는 걷고 스스로 여행을 개척해가고 싶은 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캠핑을 좋아하고 섬 탐방을 좋아하며 글과 사진을 좋아하는 그래서 결국 섬 여행 전문 작가가 된 지금도 틈만 나면 섬으로 떠날 궁리를 하는 김민수 작가와 함께 섬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